오늘도 실험에 열중하는 기덕기덕 실험실의 장이야 기동찬. 오늘 크크쌤의 특명은 과연 무엇일까? 기대된다. 어? 달걀 프라이네? 뭐? 달걀 프라이? 참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동찬아, 얼른 먹자, 얼른. 슈키야, 잠깐만. 나 공부하고 있잖아. 치. 왜 달걀 노른자는 항상 가운데에 있는 거야? 야, 우리 무지개 나라에서도 달걀 노른자는 가운데 있잖아. 키득키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항상 가운데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노른자를 가운데 잡아두는 끈이 있는데요. 바로 알끈. 그럼 알끈이 혹시 뚝 끊어지면 노른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까지는 모르는 기득기득 뉴스였습니다. 노른자를 잡아두는 끈? 알끈? 알끈이 궁금해? 네. 그럼 알끈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까? 오호, 신난다. 실험해보고 남은 달걀은 먹는 거죠? 내일 먹는 타령은 참 좋아. 신기한 달걀을 먹게 해주지. 신기한 달걀이요? 하지만 오늘 실험이 성공해야 신기한 달걀을 먹을 수 있어. 알겠지? 어머, 너희들 오늘 실험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 알겠지? 오늘의 실험은 바로 가운데 있는 달걀의 노른자를 바깥쪽으로 오게 하는 거야. 네? 가운데 있는 달걀 노른자를 바깥쪽으로요? 말도 안 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봤어? 어떻게 신기한 달걀을 만드느냐. 엄마가 신는 스타킹을 이용해서 신기한 달걀을 만들어봐. 달걀을 깨뜨리지 말고 가운데 있는 노른자를 바깥쪽으로 만들어봐. 나 짱이야도 이건 안 될 거야. 나 기똥찬도 기똥차게 할 수 없어. 노른자가 바깥쪽에 있는 달걀 먹고 싶지 않니? 먹고 싶어요. 신기한 달걀은 맛도 좋을 거야.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이야.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해. 어? 철석이가 움직이네? 철석이가 할 말이 있나 봐. 철석. 철석! 철석! 아이고, 드디어 철석이가 오늘도 말을 하는구나. 에헤라디야 철삭, 에헤라디야 철삭. 가운데 있는 달걀 노른자를 바깥쪽에 오게 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쉽다. 아는 철삭이 말씀. 정말? 그래, 가운데 있는 노른자를 바깥쪽으로 오게 하는 신기한 달걀을 만들려면 어떻게? 스타킹에 달걀을 넣어서 말이야. 흔들거나 튕기는 게 아니라 빙빙. 아, 갑자기 내 머리가 빙빙 어지럽네. 끝까지 얘기해줘야 하는데. 에고, 난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만...